만나면 좋은 친구 MBC. 어린이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미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주 발산 그림 그리기 대회는 롯데관광개발에서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서 후원하는 대회로요. 아이들의 생각을 응원하기 위해서 평면에 그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글을 통해서 나오는 시각적인 이미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미협 제주도지회가 주관하는 제2회 제주어린이발상미술대회에서 선정된 초등학생들의 그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미술대회가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그림을 완성을 어떻게 하느냐에만 중점적으로 대회를 목적에 두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각을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미술대회로 보여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일 중요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림에 담는 형태의 전시여야겠다, 대회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 대회가 1차 대회와 2차 대회로 나눠진데 2차 대회는 긍정의 어떤 단어들이 나열됐는데 그게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로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대회였어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주제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단어를 던져줌으로써 각자의 주제를 각자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게 전시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걸려있는 작품들이 하나의 내용을 그린 게 아니라 결국은 나의 철학, 나의 이야기들을 그림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결과로서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주제는 글의 상상력, 행복, 이해, 믿음과 사랑, 자유, 세상 등 제시된 단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펼쳤습니다. 이 대회가 올해 2회째 대회인데요. 1차 대회 할 때부터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 있었고 지금도 많이 이제 거기를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2차 대회까지 오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미술대회를 내더라도 아이들은 그 상황들을 꼭 좋게만 보진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거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본인의 세상 속에서 아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을 좀 그리워하고 그 전의 삶, 앞으로의 삶을 앞뒤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위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글과 그림 사이 어린아이들의 자유롭고 또 깊은 사유가 돋보이는데요.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한 자락 엿볼 수 있는 전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전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실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심다은 씨. 아이디어와 패기로 똘똘 뭉친 젊은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하시는 목장을 도와가면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는 등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농부 심다은 씨의 이야기 지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실에서 사냥과 젖소를 돌보면서 치즈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심다은입니다. 애들 데려올게요. 같이 가자, 엄마랑. 가자, 얘들아. 젖 자러 가자. 너무 졸린데 매일매일 7시마다 자고 있어요. 좀 늦어지거나 하면 이 친구들도
젖이 불어가지고 잇몸살도 날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염증이 날 수도 있다고 해서 그 시간만큼 꼭 지켜서 힘들어도 일어나고 있어요. 새끼를 안 낳았어. 어. 그럼 얘는 안 짜야겠네. 어. 그렇지. 안 불었지? 응. 얘는 안 짜. 배가 빵빵한데 언제 날려나? 몇 마리나 들었을란가? 많이 나면 좋겠다. 부모님이 저 태어날 때 귀농을 하셨어요. 시골에서 키운다고. 이 마을에 이제 체험거리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냥 두 마리 데려와서 먹이주기랑 젖짜기 체험을 하시려고 저 초등학생 때 두 마리를 키우기 두 번째 뭐야? 마사지 잘해줘야 돼. 거의 그냥 지금까지 살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도시에 살려고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누가 이 시골을 지킬 것인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 시골을 지킨다는 사명감? 이런 게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거를... 얘는 그냥 물리고 있어. 귀한 사냥류를 왜 흘리고 그려. 그러게. 실수. 사냥은 최대 하루에 한 마리당 3리터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걸로 이제 치즈를 만들게 되면은 300g 나오거든요. 너무 조금이잖아요. 이만큼 나오니까. 좀 많이 나왔나? 몇 많이 리터야? 나왔네. 한 15리터 나왔나? 오늘 뭐 만들어요? 치즈 먹는 치즈랑. 이 냉장고에 넣어놓고 올게요. 무거운데 같이 안 들어도 되겠어? 이 정도는 그렇지. 조심 갔다 와. 막 시골 살고 이런 농사일 한다고 하면 뭐 손톱에 섞여 있을 것 같고 뭐 똥냄새 날 것 같고 하는 편견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뭐 씻고 나가면은 시골 사는 사람 안 같다고 하세요. 얘들아, 엄마 보고 싶지? 이거 먹고 많이 커라. 야! 언니한테 혼난다, 이제 오늘. 야가 빠졌어. 양 아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네, 왔어요. 진짜 오랜만이긴 하다. 일손이 부족하니까 아까처럼 치즈 만드는 일도 종종 하고 포장도 많이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었고요. 새벽에도 하고 막 밤에도 하고 그랬었어요. 주말에도 하고 명절에도 하고. 나는 뭐 말해 뭐해. 어때요? 어때요? 잘 있구만? 빌려볼까? 자려? 엄마 이거 결 좀 봐줘요. 잘 나왔는가? 오늘 상태 너무 좋은데? 잘 만들어졌네.
쫄깃쫄깃 맛있거든요. 양면에 뭐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어쩔 때는 밖에 나가서 다른 생활도 해보고 또 들어오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있죠. 저도 서울 살다가 다은이 가져서 내려왔거든요. 물론 도시 생활의 편안함이나 문화적 생활하기는 좋은 걸 알고 있지만 요즘에 시골에 이렇게 자기 일을 하면서 충분히 쉼을 갖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힘든 거는 외부에 판매 나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장사를 하는 거죠. 치즈를 팔고 요거트를 팔고 시음을 해서 반응도 보고 그런 판촉 행사 같은 거가 제일 힘들고.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서울에 나가서 판매를 하거나 직판 판매가 많이 있었는데 거의 지금은 온라인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은이가 오고 난 뒤로 택배량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온라인에 청년농부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온라인 매출이 많이 늘었죠. 맨 윗자리에 잘 자리 잡고 있구만. 아주 뿌듯해. 사냥복장 복장주. 사무실에서는 사무팀장. 제품개발 제안. 카페 사장 이렇게. 전. 네. 오늘 주문 많이 들었어. 오늘 너무 많았. 지금 전기 배송이랑. 새로 들어온 거랑 부분 잘하고요? 네. 정산 보고 계시죠? 이거 지금 조회 날짜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죠? 아, 두 가지 다 통합물류하고 사업단 다 네, 3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오늘 내로 보내드릴게요. 확인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세요. 이번 주는 많이 나갔나 봐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많이 안 나간다고 하는데.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니까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업을 이어서 또 스스로 하겠다고 후계자로서 배우니까 뿌듯하긴 합니다. 이만큼이나 못 보네요. 9개, 10개 정도가 못 나가게 생겨가지고. 또 못하는 데는 고객들이 좀 사정을 이어서. 생각이 각기 다른 거는 또 뭐 말다툼도 많이 하고 해요. 근데 그것이 꼭 그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막 이게 말다툼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뭐 프로그램을 짤지 아니면 좀 더 나은 그 고객 확보를 할지 그런 거는 그래도 노하우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앉아. 저랑 비슷하게 농업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교류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받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 한 집에 하나만 돌리는 거. 나 누나한테만. 그러면 청, 그 축의금 하나만 해도 돼? 청구서 하나만 왔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성실 성의껏 하는 거고. 이쁘다. 잘했네. 밥 괜찮았지? 어, 밥 좋았어. 그래, 결혼하면 어때? 집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간다. 혼자 있고 싶다. 그게 더 이상해. 결혼 축하한다. 200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신입회원이 많이 와서. 모든 활동할 때 50% 이상 참석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말 그대로 선진지를 가는 거니까 우리 임실군과 그 농산물적으로 맞는 데를 가고 싶어요. 식구들하고 못 나누는 그런 고민들이나 아니면은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점들을 친구로서 고민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공감도 해줄 수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좀 의지가 됐었는데 2년, 3년 하다 보니까 또 새로 내려오는 친구들한테 제가 또 의지가 되는 대상이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리더십이 있고 통솔력도 있고 제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지금 현이 회장으로서 앞에서 너무 잘하면 제가 많이 부담이 돼서 이거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해 하고 방안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듬직한 친구다. 뭐든지 다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인만 있다면 누가 생각해도 소멸되지 않을까요? 이 도시라는 게. 이 도시가 계속 존재하려면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아기도 있어야 되고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가 제 꿈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제주 소식입니다. 요즘 제주는요, 꼬물꼬물 올라오는 고사리 채취가 한창이죠. 지난 주말에는 고사리 축제도 열렸는데요. 고사리는 꺾는 재미는 물론이고 질 좋기로까지 소문이 나면서 뭐 이맘때가 되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찾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느 노부부의 알콩달콩 고사리 사랑 이야기 함께 만나볼게요. 아이고. 바쁘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즐거운 오후 드시우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 고사리가 조금 꺾었나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는 지금 너럽다 쌀만. 아, 연결하자마자 고사리 얘기부터 하셔가지고 누구신지를 네. 저희가 몰라.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가요? 임진자. 저 나 80세. 아이고. 그만 내가 할 라디오 나 그 고사리 꺼내가지고 라디오 머리 했나. 이거 영호영 오늘 아침에 마당에서 한 배꼽 걸고 어디 가느냐고 지금 아니 그냥 고사리 꺼내 갈 거. 많이 가지고 지금 고사리 철인데 이거 한 이제 5월 한 15일까지 한창 고사리 꺾을 때는 이게 앞치마라고 고사리 꺾어서 놓는 거죠. 이게 그 발레는 있잖아요. 이거요.
이것도. 이거 영. 영 꺾어요. 일러보러 어디 가서 하는. 그래서 두 번씩이나 길 잃어가지고 애먹었잖아요. 고사리만 따라서 일하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려. 방향 고사리 따라서 하나 보이면 그거 하다 보면은 길 잃어서. 아이고 답답이다. 그래 한 번은 길 잃어가서 전화 와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어디냐고 하니까 어디 방향을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나 느낌이 먼 데가 아니야. 가차는 있어. 그 얘기 통화해보니까 움직이지 말고 거기 가까이 있으라고 해가지고. 아 고사리 좋았죠? 고사리는 고사리인데 이렇게 버렸잖아. 날개를 도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성장해본 거? 그러니까. 못 먹는 거. 그 아래 거 이제 사나서 이렇게 한 거. 어린애 손 이렇게 쥔 것 같은 거. 그거 정확합니다. 너무 알로 꺾으면은 세고 이제 뻑세고 좀 중간으로 이렇게 꺾어서 끊어서 네 그래야 3부에서는 이제 여러분 아이고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것이 친구야 아이고 흙은 거 꺾었네 이렇게 예, 손 장갑다 했지 옛날부터 소도 안 먹는 거랑은 이것이가 독이 있다 해요 고기 있으니까 데쳐서 물당강 그걸 우려내던 그렇게 요리해먹는 거 고사리도 이 다음에 꺾은 거는 아명 이쁘게 꺾어도 맛이 없어 4월 한 달에 끊은 것이 그렇게 고사리가 맛있고 이 고사리도 절기가 다 있어 별로 많이 먹어요. 가끔씩 전혀 안 먹는 건 아닌데 좋아하질래. 막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우리 집 돼지고기랑 볶으면은 가끔씩은 맛있어. 얼 햇빛 뜨겁지 않으면 좋다. 막 줄어들어. 삼겹살하고 고사리는 맛있나 해서 이렇게 시켜 얘기 들어다가 이렇게 하는 거. 나 해보도 아니고 먹어보도 아니고 이거 맨 처음 해보는 거. 거짓말이면서 어디 처음이라. 이건 제가 몇년 뒤지. 조금씩. 감도 모르면서 어디 손님한테 내놓다가 어디 그 양념 맞은 고기 또 제가 뜯는 거 할 거 아니? 얼마나 배꼽 시계가 지금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11시 59분 딱 배에서 알렸습니다. 배꼽나게. 맛있다. 맛도 다
아, 맛있다. 몰라. 몰라. 그냥 허래는 안 그냥 같이 그냥 하나씩 꺾어봤죠. 좋았죠. 좋은 걸로 생각해야지. 오늘 아, 고생이 있지만은 재미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루방이 지난 나 이거 무슨 물건이로 보낸 사람이 이거가 뭐야 이거가 대야. 네, 좋은 새해 노래 비비고 함께 들었습니다. 네. 아, 이 노래 들으니까 뭘 자꾸 먹고 싶네요.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네. 방송하다 보면은 참 이게 감동하게 되는 순간, 네. 그리고 뭉클하게 되는 순간들이 아. 있는데 오늘 정말 그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어요. 그거 난 처음에 저거 보내길래 아, 이게 뭔가 했더니 고사리 같은 게 반찬, 그러니까요. 이게 반찬통에. 그냥 고사리가 아니고 정성껏 만드신 아. 고사리 반찬을 저희 그 방송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이신데 저희 즐거운 오후두시 가족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PD가 직접 들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열어보니까 뭐 고기도 들어가 있고 정말 우리 예전에 할머님이 해주셨던 그 고사리 반찬 그래요. 그 반찬이 그대로 지금 반찬통에 담겨서 왔는데 어 저 갑자기 눈물 나려고 하는 거 있죠. 저 멀리 동해바다가 펼쳐진 양양군의 한 산골마을. 그런데 비닐하우스 주변에 요상한 뭔가가 보입니다. 여기는 벙커를 활용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니 벙커라면 군대에서나 봉직한 이런 건물요? 네, 국방부에서 196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2.4m의 두께를 자랑하는 건물 벽 안으로 들어가 보니 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일명 벙커 속 이세 카페인데요. 군대 다녀온 사람이라면 반가워할 여러 아이템까지 색다르게 변신한 군 벙커 속으로 함께 놀러가 보실까요? 마치 전쟁터에 온 것 같은 분위기의 조경이 펼쳐집니다. 육중한 콘크리트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감성 충만 카페가 나타나죠.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데 군대에 있어야 할 벙커가 어쩌다 카페로 변신하게 된 걸까요? 아, 여기는 국방부에서 지어진 50년 된 국방부 시설이었는데요. 이제 효용 가치가 다 돼가지고 개인한테 공매로 나온 걸 제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귀촌을 결심한 윤지상 씨의 당초 목표는 버섯 농사를 짓는 것. 남들처럼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표고버섯 재배를 꿈꿨다는데요. 지금도 카페 한 편에서 표고버섯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표고 농사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을 했는데 주변 그 어르신들은 땅 잘못 샀다. 이 공간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냐. 그 어르신들 말씀에 잘못 샀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여기를 좀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온갖 잡풀이 무성했던 곳. 하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했는데요. 벙커의 외형은 그대로 살린 채 주변 역시 군부대가 연상되도록 꾸몄습니다. 행여 흙이나 모래가 유출될까 석축도 단단히 둘렀죠. 그러자 밭 한가운데 근사한 벙커 카페가 탄생했습니다. 좀 더 자연과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서 귀촌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제가 지금 9년 차 귀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도 저와 같이 귀촌을 해서 같이 영농생활을 하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 선임과 후임이 아닌 귀촌 선후배이자 카페 사장님과 직원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와 아들. 카페 곳곳엔 자랑할 곳도 많다는데요. 여기 공간이 제가 좋아하는 창문 깊이가 2.4m입니다. 1m에 1m, 2.4m의 공간인데 정말 여기서 희망의 빛이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이 공간을 꾸미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를 놓는 아들 희원 씨. 올라갈 수 있군요.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 좀 편안하고 아늑해서 이 좁은 공간에서 쉬면 아주 아늑하고 좋습니다. 예전 군인들이 사용하던 내부 공간의 모습을 최대한 살린 인테리어. 카페 한편에선 양양 지역의 로컬 푸드며 수제 맥주, 기념품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장의 감성이 녹아있는 따뜻한 공간이기도 하죠. 여기 공간은 제가 편집쪽 공간으로 꾸미고 있고요. 기념품도 있고 농산물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한몫 거드는데요. 옛 시절을 엿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버지가 하나 둘 모은 LP를 틀어보는데요. 7080 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LP 속 음악. 그리고 포근한 무드의 장작난로까지. 벙커 속에서 만나는 이색의 정취. 차 한잔 마시며 옛 추억에 빠져드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보여줄 곳이 더 남아있다는데요. 이 공간은 제가 이제 커뮤니티 공간으로 정하고 구성 중인 공간이고요. 아니 이게 다 뭔가요? 군인의 향기 짙게 배어있는 아이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벙커라는 걸 깜빡 잊을 뻔했네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진짜 통신대대가 여기서 전시의 작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시설물이라 이런 구조물이 아직 설치되어 있습니다. 벙커 위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이었으니 튼튼하게 만들었겠죠. 여전히 그 기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좋기 때문에 벙커 내부 공간은 항상 온도가 일정합니다. 창문은 다신 거예요, 그러면? 네, 창문 내부 창문은 제가 따로 시공을 한 거고요. 이 철근이나 이런 망은 처음부터 돼 있던 겁니다. 벙커를 새로 단장하면서 나온 오래된 타이어들, 참호를 만들 때 쓰였다고 합니다. 땅을 파보니 눈에 띄는 것들이 자꾸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시겠네. 네, 이런 병은 처음 봅니다. 88 서울올림픽 시절 우유값에 처음 보는 라면 스프, 모두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품이 될 수 있습니다. 늦은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도움 되시라고 이거 집에 굴러다니는 골동품들인데 좀 가져와 봤어요. 버려진 서핑보드를 재활용해 청정 양양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김석기 이사장. 어떤 소품들을 가져왔을까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비쌌던 카메라. 예, 추억의 물품인데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귀한 거네. 네, 렌즈랑. 귀한 카메라부터 고장난 렌즈, 그리고 연어의 고장 양양 주민답게 연어 시집과 강원도 탄광촌 사진집까지 추억과 사연이 담긴 소품들로 벙커 안이 한층 더 특별해집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지금 시작 단계여서 저희 같이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재미나고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에서 로컬 상품을 만든다거나 로컬의 브랜드를 알리는 일들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협력해서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군부대 벙커. 흙으로 덮여있던 벙커는 더 이상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 아니라 모두에게 오픈된 즐거운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앞으로 벙커 주변에 캠핑장이며 승마 체험장까지 꾸밀 계획이라는데요.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는 양양의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만연한 봄과 함께 고민이 생긴 양송아 리포터. 아, 봄이 왔는데 집이 휑한 게 봄 느낌은 아니란 말이야. 자그마한 소품 하나로 봄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 집안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는 인테리어 소품 여기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작품으로 탄생하는 유리공예.
차별화된 디자인과 희소성까지 더해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유리공예를 소개합니다. 최근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유리공예. 문을 들어서자마자 화려하면서도 영롱한 유리공예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 모든 게 유리로 만들어진 거라니 믿어지시나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면서 보니까 예쁜 소품들이 너무 많네요. 이건 전부 다 핸드메이드로 만든 유리공예품들입니다. 유리공이라고요?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새로운 인테리어를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만드는 방식도 다양하고 적용할 수 있는 소품의 범위도 넓습니다. 유리를 잘라붙이는 스테인드 글라스부터 도자기를 굽듯 가마를 활용해 작업하는 퓨징 글라스, 필름지를 오려붙여 만드는 글라스 아트까지 유리공예의 세계는 무궁무진한데요. 유리공예로 재탄생한 소품들 보기만 해도 감성이 충만해집니다. 이 글라스 아트 액자부터 먼저 만들어 보실게요. 노란색. 들리면 노란색. 노란색을 꽃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잎은 초록색 좋네요. 이렇게 이렇게 색깔 한번. 네, 탁월한 선택이세요. 영혼이 하나도 없으신데. 네, 너무 예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리공예의 한 종류인 글라스 아트는 필름지와 납선 테이프를 이용해 유리 느낌의 오브제를 만드는 공예인데요. 유리공예를 해보고 싶지만 어려울까 봐 망설였거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예를 찾고 있다면 적극 추천. 아무리 손재주가 없더라도 가위질만 할 수 있다면 아이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유리공예라고 해서 무지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친숙한 느낌이네요. 네, 굉장히 네, 누구나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공예입니다. 그래서 모양대로만 조심스럽게. 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롤러로 한번 살살 밀어주세요. 네. 깊어 생기면 안 될까. 중간 작업. 일단 이런 게. 뭔가 지금 자꾸 이렇게 제가 들고 있다라는 것은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아주 뭐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두 줄이 붙어 있는데 이 뒤에 만져보시면 끈끈합니다. 오, 접착력이네요. 네, 그래서 얘네를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은 액자에 포인트를 주는 작업. 납선 테이프로 그림의 라인을 표현해주면 되는데요. 이게 긴장된 작업이네요. 하나 할 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쉽다는 글라스 아트 과정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데요. 납선 테이프를 라인에 맞춰서 꼼꼼하게 붙이고 잘라주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가장 실수가 많다는 곡선의 글자까지 표현해주고 이제 남은 건 롤러로 강하게 밀어서 정리하면 글라스 아트 완성입니다. 승희,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다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네. 뒤에 있는 도안을 한번 뜯어볼게요. 자, 짜잔! 야, 이게 진짜 너무 뿌듯하네요. 진짜 잘하셨어. 뚝딱 완성한 글라스 아트. 이번엔 난이도를 올려볼까요? 레벨업 된 느낌. 복장부터가 레벨업 됐어요. 그냥 앉아서 있었는데 서서 합니다. 이번에 또 다른 작업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어떤 거 만들 수 있나요?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으로 이제 미니 조명을 만들어 보실 거예요. 야, 들어올 때 보니까 저 위에 조명들이 예쁘게 다 있었는데 이 조명들을 제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유리 전용 칼을 이용해서 유리를 네. 먼저 커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이제 연습을 먼저 하고 아, 테스트. 네. 유리 칼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십자가가 위로 올라와야 돼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헤드가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얘를 잡고 자를 대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운데 이 유리칼 날이 이 가운데 고도로 위아래로 맞춰주신 다음에 이 헤드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필 잡듯이 잡아주시고 얘는 그냥 일자로 눌러서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금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일자로 그은 금을 따라서 이 플라이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살짝만 힘을 주시면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유리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장비를 착용을 해주셔야 돼요. 네. 필요했어요. 네. 네. 보안경을 끼시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 지금 복장으로 좀 마음에 들거든요. 아, 굉장히 멋있어요. 가도 돼. 알겠습니다. 유리를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해가지고 맞추고 맞춰서 애들을. 위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유리 위에서 누르고 네, 힘을 줘서 힘을 더 네 끝까지 네 지금 된 거예요? 네 여기 힘을... 조금 더 힘을 주셔도 되고 힘을 살짝만 오른쪽에만 힘을 살짝 줘보세요. 오른쪽에만 오른쪽에. 힘을 오 아 연습도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스테인드 글라스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도안을 유리 위에 올려서 본을 따준 다음 모양대로 잘라주는 작업인데요. 줄 한 번 그었을 뿐인데 세상 그 누구보다 진지해진 양성화 리포터. 잘 잡고요. 자, 좋아요. 아, 야, 전 대범한 사람입니다. 진짜. 예. 커팅.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겁먹은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되찾은 자신감과 함께 거침없어진 손길. 네, 복선은 이제 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양손으로 잡아주시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진짜 유리 전문가시네. 네, 이렇게 네, 모양이 한 조각이 완성이 됐습니다. 도안을 따라 자른 유리는 단면이 매끄러워지게 잘 다듬어주고요. 유리의 모양대로 동테이프를 돌려가며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완성된 유리 조각을 이어붙여 조명의 형태를 잡아주는 작업. 납땜을 할 때 조각들이 어긋나지 않고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제법 조명의 느낌이 나죠. 중간중간 납땜을 하여 고정시킨 다음 종이 테이프를 제거하는데요. 남은 건 유리 안쪽까지 꼼꼼하게 납땜을 해주는 겁니다. 행여 유리가 깨지고 테이프가 들뜰까 집중 또 집중해야 하는 작업이죠. 아,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자, 이렇게 처음 봤을 때 그냥 유리와 완성됐을 때 유리 공예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네, 합쳐시켜줘. 한번 올려보실게요. 네. 됐어. 야, 야, 이거 너무 좋네요. 어디에 두어도 멋스럽고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유리 공예. 일상 속 생활품에 예술의 가치를 더한 유리 공예의 매력 인정합니다. 네, 스테인드 글라스부터 글라스 아트까지 유리공예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는 공간을 반짝반짝 특별하게 빛내줄 수 있는 이 유리공예. 사실 좀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색다른 취미에 도전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풀